위기에 빠진 치매 할머니를 40시간 넘게 지킨 4살 반려견 백구 이야기가 저희 TJB 보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이후 CNN 등이 이 소식을 다루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사람들을 감동시킨 백구가 한 달여 만에 병원에서 태어난 할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로 생명을 구해준 할머니와 백구가 다시 만나서 체온을 나눈 이야기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악천후 속 논두개 쓰러진 할머니와 체온을 나누며 40시간을 함께한 백구.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곁을 떠나지 못하던 백구가 한 달여 만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했던 할머니가 기력을 회복한 뒤 백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백구와 할머니는 서로 부둥켜안은 채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눕니다. 짧지 않은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 이쁜 백구야. 할머니는 이렇게 너는 집 있었니? 백구에게 할머니는 3년 전 대형견에 물려 사경을 헤매던 자신을 치료해준 생명의 은인. 키우던 반려견을 사고로 잃고 상실감에 빠졌던 할머니에게도 백구는 운명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의 재회를 지켜본 가족들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엄마랑 백구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다가 서로가 그냥 의지가만 살아야지 뭐 어떻게. 개 병원에서도 백구백구만 노래 불렀으니까 따로. 할머니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전국 최초의 명예소방 구조견으로 임명되고 CNN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한 백구 이야기. 모두의 응원 속에 한 달여 만에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가 백구와 재회하는 모습이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